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 찾아 헤매이는 가을빛 우산 속에 이 삶에 진다. 정한영 씨. 너무 느려. 반주가요? 반주가 너무 느려. 아니에요. 느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한영 씨가 훨씬 느리게 부르셨어요. 선배님, 저희가 저기 죄송합니다. 이동 밴드가 아니라 가요 반주기가 있어가지고요. 안 돼요? 정한영 씨가 본박보다도 오히려 느리게 부르셨어요. 아, 정한영 씨가 느리게 한 거죠? 네. 그러다가 나는 한참을 쉬길래 언제 다음 소절 가시려나. 저희가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음성 온 줄 알았어 지금. 되게 아쉬워했어요 저 두 분이. 자 갑니다. 자 두 분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아 일일일. 진우 씨 말해줘. 말해줘. 와. 왕배인가요? 왕배인가요? 저 어떡해. Come on, come on. 예, 놀자. 예, 예,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날 사랑하는지 얼마만큼인지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Come on! 넌 항상을 그리고 일생을 너의 마음대로만 생각하려 하니 하는 거니 이제는 그만 내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하지 말고는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난 그렇게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그런데 넌 내 안에 속했어. 근데 너 이상으로 어떻게 하겠어. 아야 이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아 너무 어려운 노래를 제가 땡했어요. 너무 결과가 미안해. 나왔어요. 그럼요. 축하드립니다. 자 정한영 씨 가희 씨 결승 진출. 두 번째 대결 이익선 오하영 대 윤성호 박휘순. 자 이번 예선전 먼저 우리 아름다운 기상캐스터의 선후배입니다. 우리 이익선 씨 오하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근데 기상캐스터인 줄로 그러니까요. 오해를 네. 많이 하시고 워낙에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꼭 오늘 날씨를 물으세요. 아직도 저기 죄송한데 주말에 비 온대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직도 그러세요. 예. 워낙 셌어요. 왜냐면 기상캐스터 1호고 저렇게 미인이 날씨를 알려주네 1호니까 셀 수밖에 없죠. 너무 그거 울컥먹었어요. 그래요? 1호라는 사실을. 에이 무슨 1호가 말씀이세요? 중요한 1호가 중요하죠. 그럼요. 예. 아니 젊은 여성 트로트 가수 1호 장윤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만해. 맞다. 또 저런다. 예, 또 저런다. 자 그리고 맞아. 이제 신세대 기상캐스터 우리 오하영 씨인데 아 너무 귀여워서 예, 아유 귀여워요. 내일은 겨울 추위에 오늘 오후 서울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일요일 낮까지 비가 온 뒤에는 또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 죄송한데 오하영 씨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제 아직 미스인 줄 알고 네. 정중히 여쭤봤더니 제가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이휘재 씨는 비밀이 없는 남자예요. 제가 비밀 10원짜리야.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비밀은 없어 아닙니까? 룰라예요. 예, 예. 저희 남편이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저 결혼했고요. 네, 1년 넘었습니다. 이 말투가 기본 말투가 이게 있네요. 뭐합니다. 아, 네. 비가 옵니다. 네. 남편분과의 네. 사랑은 뭐 맑음이에요 항상? 아니면 뭐 아, 네. 그림? 항상 맑음입니다. 1년인데 맑음이겠죠. 아, 그쪽도 네. 항상 맑음인가요? 맑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팀 예선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익선 씨하고 오하영 씨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뭐 인터뷰 해요? 해요? 아니, 아니 박희순 씨 네. 살아 있죠? 네 살아 있습니다. 그럼 대결 들어가 보죠. 감사합니다. 전 살아 있습니다. 네. 농담. 네. 박희순 씨 사실은 네네. 외로워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 여자 조건 중에. 진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안 해야지 안 해. 네, 그 별다른 조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건 네. 절대 안 된다. 네, 돌싱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윤성호 씨는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익선 씨하고 오하영 씨부터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홍진영 사랑해라.
홍진영 씨, 우리 장윤정파의 왼팔이죠. 신영이 보고 있나?